녹화를 시작하고요. 지금부터 레전드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금 두 세트를 샀는데 레전드리가 나와줄지는 모르겠어요. 리얼님 서포트가 이파리마입니다. 인트 오프로 인트가 좀잘 나오네. 중계방 얼리얼님 스티커하기 감사합니다. 중계방은 얼리지 않습니다. 재방송은 절대로 얼리지 않아요. 아프리카는 시청자와의 소통하는 재미이기 때문에 얼려버리면 그런 요소가 없어지기 때문에 예, 얼리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LL님 서포트가 감사합니다. 공격력 23? 나쁘지 않은데 돌립시다. 까리앤드트님 아우 100개 선물 하하. 야 우리 까리앤드트님 우리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우리 까리앤드트님께서 우리 100개 선물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까리앤드님 100개 잘 쓸게요. 뿌잉뿌잉 감사합니다. 이게요 공격력 두줄세 줄이었으면 쓰는데 이런 것처럼 세 줄이었으면 쓰는데 솔직히 두 줄은 만족하기 못해요. 아니 두 줄은 만족하게 못 된다고. 이렇게 세 줄이면 썼지. 근데 두 줄은 솔직히 좀 올댓퍼보다 안 좋아요. 예, 올댓퍼가 안 좋기 때문에 더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공격력 12. 예, 두 줄보다는 올댓퍼가 나아요. 올댓퍼가 스공이 더 많이 오르니까 그냥 큐브를 돌리는 게 낫고요. 올스탯 2%. 레전드리는 떠야 올댓퍼가 좀잘 뜨긴 하는데 럭신유 레전드리 나와줄지 모르겠습니다. 힘 16. 힘 14, 올 스탯 2%고요. 덱스 4%고요. 탑이 세이버라 하지 마세요. 올 스탯 2% 공격력 11. 뭐 유니크 치고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럭 4%. 근데 아직은 좀 별로예요. 아, 제가 레전드리 못 따면 소원이 없다 진짜 제발. 마력 12. 올 스탯 2%. 어떤 부탁이요? 럭 14. 아, 레전드리 나와줘야 됩니다. 진짜로. 아, 부탁드릴게요. 운영자님. 올셋 2%. 완별장! 완별짱짱맨 슈발 아씨 역할을 총리합니다.